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용인시 죽전동 아파트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분당선 죽전역인데요. 역까지는 도보로 약 6분이면 도달할 수 있으며 환승을 통해 미금역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GTX A노선이 분당선 구성역에 개통될 예정으로 삼성역까지 약 15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소개드리는 아파트는 용인의 핵심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죽전과 수지 상권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입지인데요. 또한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녹지 공간이 인접해 있어 우수한 주거 환경을 자랑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보정동 카페거리와 가깝고 용인 아르피아 체육공원, 죽전 체육공원, 단천 등이 있어 생활 환경이 편리하고 쾌적합니다. 용인시 죽전동 아파트의 모습은 어떨까요? 2021년 3월 준공 예정인 소형 아파트인데요. 지하 3층부터 지상 20층의 건물로 총 234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CTV, 무인 택배함, 풀옵션 빌트인 시스템, 디지털 시큐리티 시스템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어 안락한 주거 공간을 선사하는데요. 특히 발코니 확장으로 실사용 면적이 넓어 신혼부부와 1인에서 3인 가구의 선호가 높은 소형 아파트입니다. 최근 부동산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이 반사 효과를 얻고 있는데요. 신분당선의 개통으로 교통이 개선됐고 판교와 분당, 광교와 맞닿아 있었던 우수한 입지에 GTX A노선과 신분당선의 연장, 제2경부고속도로 개통 등의 호재가 있어 본격적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용인시 죽전동의 신축 소형 아파트입니다.